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동의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한 동의대학교 졸업생 이용현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 동의대학교 공고학범 전공학과를 졸업한 임세원이라고 합니다. 네, 현재 저는 부산에서 통증 및 다이어트를 전문으로 하는 더 아름다운 한의원의 대표 원장입니다. 저희 한의원의 특징은 단순히 한방 치료뿐만 아니라 저는 현재 그 품질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하는 업무는 인수검사 업무인데 보통 이제 그 단품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나에게 동의대학교는 꿈을 이루었다. 나에게 동의대학교는 터닝포인트다. 뭐 학창시절에 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대학교 때 많이 경험을 해봐서 아마도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았는가. 일단 제가 무릎을 다치면서 무릎을 스스로 치료를 하겠다 마음을 먹고 진학을 이제 한의대 진학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. 그래서 지금 한의대가 전국에 11개가 있었는데 뭐 학교의 위치라든지 커리큘럼, 시설, 뭐 교수 다양한 걸 많이 비교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동의대 한의대가 저에게서 가장 맞는 학교라는 걸 알게 되었고 어디까지나 제가 지원할 때 영순이는 항상 동의대였습니다. 짧은 소견이긴 하지만 미래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게 좀 보급화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런 사업의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 전자공학이지 않나 싶어서 학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저희 때는 뭐 베스킨라빈스 31이라든지 뭐 딸기가 좋아? 뭐 이런 거 뭐 해가지고 저는 CC는 못 들어갔습니다. 기회된다면 1학년 때로 돌아가서 그 캠퍼스에서 낭만을 즐길 수 있는 CC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. 운동을 제가 한 계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어렸을 때 몸이 너무 말라서 마른 몸을 극복하고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볍게 그냥 무작정 운동을 시작한 게 첫 번째 계기고 두 번째 계기는 제가 20살 때 농구 시합을 하다가 무릎을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 운동도 하지 못하고 앞으로 이거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공부를 해서 그때부터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입사하고 원래는 개발부서에 있어서 하루에도 밥을 300인분? 아니면 한 500인분까지 만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밥을 먹어보면 이 밥이 뭐 어디 쪽 쌀인지 그 정도까지는 조금 알 수 있습니다. 예, 당연히 저희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와이프한테 무조건 낙동포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. 일단 전공 특성상 전문적인 학과이기 때문에 한의학만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홍보활동을 하면서 다른 경험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학교 외적인 대외활동도 여러 군데를 지원하면서 전문적인 한의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 사람들, 그런 다른 학과의 경험을 많이 공유하면서 전문성과 다양성을 같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학교를 뭐 만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다는 좀 표현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고등학교에는 주로 공부를 많이 해왔다면 대학교에서는 대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서 아무래도 사람들과 만나면서 뭐 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생활 패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됐습니다. 제가 항상 생각하는 말이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린 게 아니라 행동하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마음먹은 것이 있다면은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대학생 시절에는 되도록이면 많은 경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경험이란 거는 단순히 전공과 관련된 경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런 다양한 경험이 쌓여서 자신만의 스토리가 쌓인다고 생각합니다. 학창 20대를 지나면서 좀 자기만의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주로 썼던 게 뭐냐면 강선태의 66일 공부 습관이 있는데 66일 동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자신만의 패턴을 좀 얻는 방법들인데 제 자신을 좀 알 수 있다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. 제가 뭐 그냥 노트 필기를 하면서 남들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적으면서 하면 기억에 좀 많이 남구나
아니면 운동을 또 66년간 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뭐 하면서 그 팀워크를 발휘할 때 내가 보람을 좀 느끼는구나 이러면서 제 장점과 단점을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아무래도 후배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을 만들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